신경을 많이 쓰고 살림을 하셔야겠다. 그런데 종이 오일은 그렇다 치고 사실 이거 비닐 랩도 엄청 쓰시거든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랩은 이제 PE 랩이에요. 폴리에틸렌 랩이에요. 이건 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업소용 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트에서 소고기 사거나 할 때 쓰여져 네네. 있는 랩은 뭔가 이제 랩이 좀 더 투명하고 되게 잘 붙잖아요. 이게 네. 이제 가정용이고 투명도가 더 높고 투명도, 네. 훨씬 더 잘 붙는 이게 더 잘 네. 잘 붙어요. 네네, 이런 게 PVC 랩이거든요. PVC 그런데, 네, PVC 랩. PVC 랩은 이 PVC라는 소재 자체도 별로 좋은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PVC 랩으로 덮여 있는 그런 이제 그 음식물을 구입을 하시거나 했을 때는 그걸 다시 전자레인지에서 제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지금 좀 다른 대체 물질을 쓰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체 물질이라고 해도 독성이 약간 약화되기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PVC 랩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사실 PVC 랩은 보시면 여기에 염화 비닐 수집 PVC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보통은 이제 우리가 PE 랩을 쓰니까 PE 랩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P. 네, PE 랩.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 한 연구진에서 PE 랩으로 이제 당근을 싼 거예요. 당근을 감싸고 전자레인지에서 가열을 했더니 작은 그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PE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조각이 그러니까 열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랩을 씌우게 되면 직접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목한 그릇에다가 담게 되면 그러니까 랩을 뚜껑으로 쓰더라도 음식이랑 직접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네.